이번 동영상은 각도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 측정을 할때이 아이콘을 여기 세부적인 아이콘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예전 동영상에도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일반적인 요약으로 다 처리를 웬만큼은 다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고 또이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에 보면 그 별도의 어떤 뭐 길이라든지 그리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각도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죠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엣지를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각도가 보통 보입니다. 이렇게 60도 이렇게 보이고 이게 각도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각도가 또 표현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측정할 때 엣지를 선택하는 거랑 그 평면을 선택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할때그 방향으로 패턴을 하듯이 엣지를 직선 엣지를 선택을 하면 그 엣지가 그대로 이제 연장이 됩니다.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각도가 나오는 것이죠. 근데 여기를 좀 확대를 하고 이 각도 범위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까 60도였으니까 180도 마이너스 60 해가지고 120도 또는 뭐 300도 또는 뭐 240도 이런 형태로 또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엣지를 선택하실 때는 별 문제가 없고요.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엣지가 아니라 평면을 선택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. 상황이. 그래서 요면 선택하고 컨트롤 키 요면을 선택했을 때는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 선이 뭐냐면 엣지를 선택하면 그 엣지 자체가 이렇게 연장이 아까 되었었잖아요. 근데 평면을 선택하면 그 평면에 노멀한 방향으로 이 선이 나옵니다. 우리가 패턴을 할 때, 그 방향 패턴을 할 때도 평면을 선택하면 그 평면에 노멀한 방향으로 패턴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요그 직선이 표현하는 거는 요 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 직선이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얘를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뭐 우리가 직선 엣지를 선택해서 패턴을 각도 측정하는 거랑 두 개의 평면을 선택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거랑 별로 헷갈리지가 않으실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뭐 선택을 해주면 이 부분은 아까랑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특히나 평면 선택하실 때이 부분을 조금 혼돈이 올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했던 면의 수직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